댄스 퍼포먼스 그룹이죠. 우리 가르모니아의 화려한 공연으로 3부의 막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사실 아까 전에도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마리아 씨가 공연을 앞두고 있었어서 긴장하고 좀 못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게 잘 바꾼 것 같고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더 관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리아 씨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마리아 씨가 요즘에 사실 TV 출연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예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엄청난 개인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예능에 나갈 때 개인기를 좀 선보이려고 준비를 한 개인기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지하철 영어 방송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개인기가 그 지하철 영어 방송. 네. 자, 여러분들 그 지하철에서 들었을 때 우리 한국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뭐 중국어 일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영어 방송입니다. 자, 갑니다. This stop is Hongik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야, 진짜 비슷한데요? 네, 진짜 제가 지금 전철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야,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개인기까지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희망의 인사와 또 메시지를 영상으로 또 보내오셨다고 하는데요. Here's a video of people living in Korea saying hello to their families and neighbors in their home country. 네,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있는 가족들 안녕.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느라 모두 고생이 많죠. 전쟁과 같은 이런 날들이 빨리 지나고 모두가 마스크 없이 평화로이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파이팅! 할머니, 다이어트 조심하세요. 끝!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원래는 겨울방학에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서 너무너무 아쉬웠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출근하면서 밥에 먹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지. 그렇지만은 이제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엄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만날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힘을 내. 엄마도 늘 사랑하고 있으니 다들 힘내. 화이팅.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있다니 엄마가 너무 기쁘구나. 얘들아, 전번에 엄마가 코로나19 정상처럼 어지럽고 열났다고 했지? 그런데 그때 너무 신기한 거는, 아니 한중사랑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전화로 병문하시더니 바로 그때 119가 왔는 거야. 그 119 아저씨들이 얼마나 친절하겠노. 너네 딸 아들들이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의심이 들어. 그런데 바로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의료진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세밀하게 검사해 주는 거야. 나는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 그런데 얘들아, 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게 너무 행복해. 만약 한국에서 엄마를 한국 국적 해준다면은 나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얘들아,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因为这场全世界的流行这场疫情，哎呀，给我们带来了与家人都不能团聚的事，与家人都不能团聚，特别想念家人的，因为我的丈夫他们都在中国，所以特别想念咱韩国，感谢神，反正。 都帮助了很多，所以说我们特别感谢。因为我希望这场病这场疫情早点的结束，叫全世界都能平息下来。好的，谢谢。疫情的方面，全国全世界大流行，我到韩国之后无法回国，买到机票也给取消了。现在我在韩国生活还是挺好的，就是惦记家人，希望孩子都很好。2020注定是不会平凡的一年。 蝗灾大火和瘟疫时刻提醒着我们，我们是那么的软弱，我们无法依靠自己。家人们，虽然我们现在远隔万里，也没有一个春天不会到来。中国加油，世界加油！由于这次全世界蔓延的这个新冠肺炎疫情啊。
我一直在韩国也没能回家，在这里希望我家人和孩子们不要惦记我，因为我在这里过得很苦，也希望这次疫情早一点过去，让全世界人民恢复正常的生活，让我在韩国能有更充足的时间在韩国工作，也到出来工作回家看望你们。 希望你们不要惦记我。啊，挺好的。明철，这个코로나로인해서이게한국에서지금영상통화하고있다。근데뭐이렇게거기서잘지내고있냐뭐코로나때문에전국전세계가흔들리고있는데너는잘지내고있는지몰랐다그래사랑한다그래사랑해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며느라기 사랑한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요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아주 그냥 안전하게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다. 너희들도 고생이 많겠지만 애들 잘 돌보고 지내라. 우리 다시 만나자. 화이팅! 朋友们，大家有没有吃饱喝好？疫情期间，大家有去哪玩啊？大家请多勤洗手，有时间多多去外面运动运动。친구들은 안녕 나 지탄이야 코로나 때문에 따뜻하지 나도 집에만 있어 우리 아버지 말고 다음에 보자 에이 감스탄가요 시빌한도 나가까이니스나 힌디타요 makapaglaro dahil sa COVID na to. Ako, naglalaro lang ako sa ng online games at nanonood ng Netflix. Kayo, anong ginagawa nyo? Siguraduhin yung di kayo magkakasakit at alagaan nyo sarili nyo, ha? See you next time. 그래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 好想朋友们 好久都没见面了. 그거에서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서 온라인 학습하고 있어요. 我在学校里被老师帮我在线学习.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요. 让我们一起战胜冠状病毒. 코로나 화이팅! 안녕, 사랑하는 내 딸아.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엄마와 오빠를 위해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문자라도 항상 관심 돌려줘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중국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이 더 심해지면서 우리도 많이 떨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가 다니는 한쪽 사랑 교회 그리고 또 목사님들과 의료진의 따뜻한 거리두기와 안전정보센터에서 문자와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면서 건강하고 기도로 잘 이기고 있어. 마음 놓고 건강 꼭 챙기고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니 마스크도 꼭 하고 아직 손 씻기도 하면서 기침 가리기도 하면서 정말 우리 더 힘내자. 의료진과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안전센터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 양도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네. 네. 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뭘까요? 열정 있어야 돼요. 열정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 네. 하고 싶은 마음. 아, 그 하나 마음으로 또 함께 이렇게 또 유창하게 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영상으로도 만나봤어요. 우리 마리아 양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국의 미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시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짧게 우리 부모님 또 보고 계실 텐데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네. 네. Hi mom and dad, I'm safe. Don't worry about me out here.
I'm working really hard and doing my best.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e. 아, 이렇게 또 인사를 네,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하나의 축하 무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온 와니화 양의 축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불러줄 곡은 우리 미얀마의 노래라는 곡인데,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 구로구에 지향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next stage will be performed by Wanyi Huayang of Myanmi. The first song is by the country Myanmi and has a message of spreading love together to make a beautiful world. And we believe the lyrics fit perfectly with our message for the interculturality of Guro. Let's feel appreciation as we watch this special performance.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구 방담야 왜 강내 수하둔 때문에 지나친 휘며친 눈이 두고 락간 라이파 그 밤이 피하는 레라메 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와니화라고 합니다. 구로구 세계인의 날에 축제해 주셔서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부를 곡은요. 윤도현 아저씨의 나는 나비라는 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무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햇살이 터져 허물 퍼서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중겨울이 차가워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나란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워우 워워우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을 찾아 나가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워우 자 앞으로 또 이 많은 공연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제2회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뭐 비록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해 주셔서 함께 즐기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내년엔 더욱더 많은 내외국인 분들이 함께하는 성대한 축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내년에도 함께할 때 마리아 양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좋아요. 예. 네, 그때 뭐 방송 때문에 많이 바빠지셔도 방송이 없으면 꼭 함께해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공연만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호 문화 도시와 희망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몽골에서 온 박자야 작가의 샌드 아트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astly, we will with the theme of interculturality in a city and a message of hope, I will introduce the sand art video from Park Jaja, a sand artist from Mongolia. Thank you. 네, 제2회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